자, 한번 쳐보시죠. 나이스 샷. 최종 확정된 화산쇼 시나리오입니다. 앉아요. 시공은 알렉사에 맡기기로 결정했어요. 그동안 정원 씨가 저한테 보여준 관심과 배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. 생기를 찾고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정말 고마워요. 하지만 정원 씨 마음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. 새로운 인연 만들 자신 없어요. 이나 씨 그렇게 보낸 걸로 제 사랑은 끝났어요. 어디 가십니까? 잠깐 좀 나왔다 올라. 못 나가십니다. 비켜. 이러지 마십시오. 소리 안 피우고 싶지 않아. 비켜. 안 됩니다. 帰らせていいの帰らせて。좀 전에 박현사님한테 전화 왔었는데요. 누군데? 잠깐만요. 내 머리 하나인가? 김이나라고. 뭐? 왜 그러십니까? 김이나가 틀림없어? 네. 거기 메모해 놓은 데서 기다리겠답니다. 틀림없이 이나 맞는 거지? 이나야. 우린 너 죽는 줄 알았어. 아니다. 너 죽었다는 소리 들었을 때 나 그거 안 믿었어. 너 살아있을 줄 알았어. 네가 태준이 데리고 병원에 온 거야?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.
너 지금 나 안 본 거야. 나 만난 사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. 어디 갔다 오는 거야? 그냥 바람 좀 쐬러. 박 형사님 친구분들이죠? 예. 저 혹시 박 형사 병원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? 김인하라는 사람 전화 받고 나갔는데 혹시 김인하 아세요? 그럴 리 없습니다. 김인하는 죽은 사람입니다. 죽은 사람이 무슨 수로 전화를 하겠어요? 아마 태준이 형하고 인하 형 사이를 아는 사람이 거짓말한 걸 겁니다. 인하 형 죽었어요. 태준이 하는 말이 요즘 이상한 놈들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 같다고 찜찜했습니다. 누군지는 말 안 했습니까? 예, 누군지 모르는 놈들이라 했어요. 얼새 순식간에 저희 셋 다 당했습니다. 이런 병신 같은 새끼들! 면목 없습니다. 어딜 다녀온 거야? 개인적인 일입니다. 개인적인 일이라니. 자네, 이번 갬블에 걸린 판돈이 얼만 줄 알아? 돈이라면 라스베가스 프로갬블러로 버는 돈으로 충분했습니다. 이번 갬블로 내가 따고 싶은 건 판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. 재수 없는 내 인생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사람들, 그 사람들을 되찾고 싶은 거, 그게 내가 모든 걸 걸고 이번 게임을 하는 이유입니다. 당신이 원하는 모든 거 다 할 겁니다. 하지만 내가 하는 갬블에 간섭은 마십시오. 어때? 내가 사람 하나는 잘 고른 것 같지 않나? 너 밀양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수사팀 해체됐어. 근데 태준이가 지 혼자 그 사건 계속 수사했다. 이나 너하고 정우영 억울한 놈만 벗겨준다고. 혼자서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더니 얼마 전에 실마리가 풀렸다고 하더라. 그 사건 유력한 용의자를 찾았다는 거야. 정훈이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래. 양승호. 알겠습니다.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. 임재수 어디 있어? 빨리 찾아봐. 예. 야, 정훈아. 상구야. 야, 시봉아. 야, 너 여기는 어떻게 온 거야? 신문에랑 기사 보고 왔어. 태준이는? 아직 의식 회복 못 하고 있어. 태준이, 형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? 형이 한 거예요? 회장님과 널 위해서야. 난 상대의 지분 매입을 막고 회장님과 상대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. 한명진이 죽으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었다. 상대의 지분 매입도 막고 상도를 공주에 몰아서 회장님과 상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다.
다시 한번 말하지만 회장님과 널 위해서요. 이 일이 잘못되면 그동안 회장님이 쌓아오는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네 꿈조차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내가 손을 쓴 거야. 난 신경 쓸 거 없다. 태준이 아직 살아있어요. 넌 역시 회장님 아들이야. 병문안 왔어? 누구? 태준이? 응? 태준이라니? 자기 태준이 몰라? 박 형사. 박 형사? 알지? 내가 왜 형사 면회를 오냐? 하긴. 난 그냥 아는 사람이 있어서. 나 좀 바빠서 먼저 가볼 테니까 클럽에서 보자. 민수연입니다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말씀하세요. 여보세요? 여긴 내 여식이요. 조정민입니다. 반가워요.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. 자, 드시죠. 따님이 미인이에요. 이놈 이거 애미도 없이 혼자 가나서 천방지축입니다. 외국 나가서 공부했다면서요. 그 뭐 도시공학인지 뭔지 나도 뭔지 모르는 공부한다고 그 아까운 청춘 외국서 다 보냈어요. 참, 최 사장 미국서 했지? 네, 저 라스베가스에서 호텔 경영을 그랬습니다. 그래, 그 호텔 카지노 그건 라스베가스가 본바닥이지. 자, 한잔합시다. 저 건너편 쪽으로는 객실 500실 규모의 호텔이 들어선다고 합니다. 그 사업자가 누구야?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재미교포 사업가가 투자를 했다고 들었습니다. 누군지 상세히 파악해봐. 곧 이사로 승진되실 거예요. 중문 카지노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동의 없이 저를 도와주신 거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. 회장님도 장 부장님 그런 마음 잘 알고 계세요. 이제 섭조호텔 카지노는 윤성진 부장한테 맡기시고 장 부장님은 여기서 컨벤션 센터와 연관된 사업을 맡아주세요. 전 섭조호텔가 여기를 오가면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이거 실장님 앞으로 온 겁니다. 어머, 이쁘다. 누가 보낸 거예요? 누군지 모르겠어요. 혹시 팀장님 짝사랑한 사람이 보낸 거 아닐까? 어이, 정우 씨가 보냈어? 나? 정우 씨 팀장님 짝사랑하잖아. 아, 왜 그래요? 이래요 그냥. 아, 씨,
시작하자. 작업을 마친 후 인조암을 부착하여 인공화산을 만들고 있습니다. 현재 전체 공정의 90% 이상이 진행되었고 앞으로 30일 후면 모든 공사가 끝날 예정입니다. 수고했어요. 수고들 했습니다. 수고했어요. 며칠 밤샘 작업을 한 걸로 아는데 오늘 내가 한턱 내겠습니다. 수고드렸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화산쇼 공식 오픈하는 날 도지사를 포함해서 각계각층의 VIP들 초청될 겁니다. 기왕 고생한 거 조금만 더 애써주세요.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기획팀 전원에게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작심하고 마셔보죠. 자, 건배! 건배! 괜찮아요? 네. 수현 씨 때문에 내가 마음 상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었죠. 수현 씨가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해도 나 마음 상하지 않아요. 수현 씨 마음 이해하니까 새로운 인연 만드는 거 두려운 심정 충분히 아니까. 그 대신 이나 보내고 사랑이 끝났다는 말은 하지 말아요. 저 혹시 저한테 화분 보내셨어요? 아니요. 캘리포니아에서는 칼로로스. 何 考えてるの? 昔の恋人? 私はどう?